앞선 영상에 이어서 동주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단상도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끝냈는데, 단상도 원리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드리고 이어서 계속 동주주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단상도 원리는 뭐냐면은, 화음, 그러니까 코드죠. 코드나 선율, 선율은 스케일을 말하죠. 그래서 스케일, 코드나 스케일을 단조화시키는 원리를 바로 단상도 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미솔 삼화음을 예로 들어서 보면은, 도미솔 화음은 무슨 화음입니까? 장사 화음이죠. 메이저 코드죠. 이것을 단삼화음, 그러니까 마이너 코드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미솔 음 중에서 삼음인 미를, 반음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도미솔 중에 미를 반음을 내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도, 미, 플랫, 솔이 됩니다. 이 도, 미, 플랫, 솔은 무슨 코드입니까? C 마이너 코드죠. C 마이너 코드죠. 자, 이때의 C 마이너 코드의 C와 단조화된 미 플랫, 이두 음의 음정이 바로 단삼도의 음정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조화가 됐죠. 단삼화음이 된 거죠. 그래서 C를 단조화시키는 음이 바로 E 플랫인 거예요. E 플랫. 그래서 C 마이너 마이너 코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삼도 원리는 음정이나 코드를 마이너화 시키는, 단조화 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C를 기준으로 C의 단삼도 아래 조와 C의 단삼도 위에 조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C의 단삼도 아래는 뭡니까? 이 단삼도라는 것은 뭡니까? 단삼도라는 것은 장이도 플러스 단이도로 이루어진 음정을 단삼도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좀 복잡하죠? 쉽게 얘기해서 단삼도라는 것은 피아노 건반으로 볼때 단삼도라는 것은 뭐냐? 자,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경우, 그두흰 건반이 바로 장이도입니다. 흰 건반과 흰 건반, 두 개의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들어가 있을 때, 그두 건반의 음정은 바로 장이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이도는 뭡니까? 단이도는 당연히 흰 건반과 흰 건반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는 두 개의 사이가 바로 단이도입니다. 단이도 음정은 미파와 시도가 해당하죠.
피아노에서 건반에 보시면 미파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죠. 또 시도 사이에도 검은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미와 파 사이를 단이도라고 하는 것이고 시와 도 사이를 단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단이도는 반음이란 얘기죠. 온음은 무슨 음이 온음입니까? 가장 으뜸음 도를 기준으로 보면 도와 레 사이에 검은 건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와 레를 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이도 플러스 단이도로 이루어진 거죠. 단이도 두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음이 되는 거죠. 한음이 되는 거죠. 또 레미도 마찬가지. 흰 건반 사이에 레와 미 사이에 검은 건반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온음인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단삼도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단삼도 아래는 정확하게 무슨 음입니까? 바로 A가 되는 거죠. 라가 되는 거죠. 라. 도, 시, 라. 도부터 시작해서 3도 아래에 있는 음이니까 도가 1도고요. 그다음에 시가 2도, 라가 3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삼도냐? 아니냐? 3도는 3도인데 단삼도이냐? 맞냐? 틀리냐? 그걸 보는 거죠. 보니까 도시가 단이도, 반음이죠. 그다음에 시라가 온음이에요, 한음이에요. 그래서 단이도 플러스 장이도로 됐으니까 이게 단삼도구나. 그래서 시 단삼도 아래 음은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의 위에 단삼도, 시 단삼도 위에 음은 무슨 음입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 도와 레 상행이니까 도와 레가 무슨 음이에요? 온음이죠. 도와레는 사이에 검은 건반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온음이에요. 장이도죠. 그 다음에 미로 가면 단이도를 넘어가는 거니까 안 되죠. 레에서 반음 올라가서 레샵이 되는 거죠. 자, 레샵은 미에서 반음 떨어진 E플랫과 같은 음이에요. 그래서 레샵과 미플랫, D샵과 E플랫은 이명동음이에요. 자, 이 중에 E플랫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E플랫 음을 바로 C의 단삼도 위에 음이 되는 거죠. E플랫이 C의 단삼도 위에 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의 단삼도 아래는 A고요. C의 단삼도 위는 E플랫이에요. 자, 화성악에서 C의 단삼도 아래에 C를 그러니까 원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조의 단삼도 아래를 뭐라고 하느냐? 병행조라고 합니다. 병행조. 이 병행조라는 말은 단조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병행단조라고 하는 겁니다. 병행조다. 그럼 단조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조의 단삼도 위에 있는 조. 원조의 단삼도 위에 있는 조 바로 이 플랫이죠. 자, 이 플랫을 뭐라고 하느냐면 동주조라고 합니다. 동주조. 자, 동주조도 마찬가지로 동주단조예요. 그래서 동주조도 단조의 의미가 있어요. 단조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들어 있는 겁니다. 동주조 하면 단조구나 하는 말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단조와 동주조. 그래서 이 원조를 중심으로 해서 단삼도 아래는 병행조고 단삼도 위는 동주조입니다. 동주조. 병행조는 뭡니까? 병행조는 같은 조성 안에 있는 으뜸음이 다른 조예요. 같은 조성 안에 있지만 으뜸음이 다른 조를 병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장조, 원조가 다장조이지만
같은 조성 안에 있는 가음이 으뜸음이니까 가단조가 되는 거예요. 병행 단조니까 가단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주조 역시 마찬가지로 동주조는 으뜸음은 같지만 조성이 달라요. 조성이 달라요. 그래서 내림마장조의 조표를 쓰지만 으뜸음이 원조와 같은 으뜸음이기 때문에 다단조가 되는 겁니다. 다단조. 그래서 다장조의 동주를 다단조라고 그러고요. 다장조의 병행조를 가단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